덤벼. 좋은 말로 할 때 화해하지 그래. 고만고만한 실력 갖고 깝죽대지 말고. 누구야? 몰라. 언니 진짜 웃기다. 넌 좀 빠져줄래? 이런! 솔직히 말해봐. 오빠 나랑 왜 결혼했어? 내 때문에 할 수 없이 결혼한 거야? 나도 아저씨한테 선물 줄 게 있는데. 전화 안 받아? 네. 얘가 늦어지는 모양이네. 기왕 차려놓은 음식이니까 우리끼리 먼저 먹자. 아니에요. 그래도 혜정이 생일상인데 기다리죠 뭐. 아니야. 배고플 텐데 그냥들 먹자. 아유, 이 음식이 다 식었네. 다시 데워올까? 아, 그래 그래. 어? 혜정이 왔나 봐요. 전화는 왜 안 받냐? 많이 기다렸어? 미안. 지금 너네 아저씨 들어오세요. 저 혜정이 엄마예요. 엄마가 왜 여기 있어? 누가 오래? 네가 불렀어? 아니야.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싫어.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엄마가 할 얘기 뻔한데 뭐하러 들어. 그리고 제발 내 일에 상관하지 말랬잖아. 명색이 엄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상관을 안 하니? 저기 어머니, 저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난 가는 게 좋겠다. 잠깐 가지 마세요. 드릴 말씀 있어요. 무슨 얘기래. 아저씨 가세요. 저기요. 도대체 날 왜 이렇게 창피하게 해? 엄마가 뭔데? 할 얘기 있으면 나한테 해보라고. 도대체 엄마가 무슨 거리로 내 생각까지 이렇게 망치냐고. 혜정아, 너 엄마한테 진짜 왜 이래. 그래 혜정아, 일단 들어와. 앉아서 얘기해. 저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동안 저 혼자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뵙고 보니까 점잖으신 분 같아 많이 안심이 됩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알겠어요. 우리 애가 고집을 폈겠죠.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죽어도 하고 싶어 하는 애니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재혼하고 더 심해졌고요. 이젠 어떻게 해 좋을지. 우리 아이 좋아하시나요? 네. 그럼 혹시 결혼하셨죠? 네. 그럼 애들도 있겠네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겠네요. 우리 아이 더 이상 만나지 말아주세요. 우리 혜정이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제 입장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안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혜정이가
반바지에 더 삐뚤게 나가지 않을까 그게 걱정. 그건 혜정이하고 제가 극복할 문제고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아. 죄송해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나가서 우리 엄마 만나진 않으셨죠? 다행이다. 전화 안 받아서 이상한 생각했잖아요. 저기 혜정아, 우리 밤 낚시 갈래? 바람 쐬 겸. 우와, 우린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 오늘 아저씨 스케줄 내가 망쳐놔서 나도 낚시 가자 그러려고 했거든요. 그랬어? 네. 아저씨 고기만 잡으세요. 제가 매운탕에다 커피에다 확실하게 책임질게요. 그래. 우리 여행을 가자 그랬단 말이야? 여행이 아니라 밤낚시라고. 그게 그거지. 너네 엄마랑 그렇게 딱 마주쳐놓고. 야, 그 아저씨 보기보다 참. 보기보다 뭐? 아니, 용감. 용감하다고. 그럼 자고 오는 거야? 밤낚시니까 아무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어? 이거 어때? 뭐 괜찮네. 근데 저런 건 잘 때 다 말려 올라가고 불편해. 그래도 남자들은 저런 스타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너 왜? 여행 가서 입으려는 거야 지금? 어. 좀 안 어울릴래나? 넌 철구 오빠랑 참 잘 때 어땠어? 네가 먼저 자자 그랬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정신이 있는 거냐? 네가 지금 그런 꼰대 같은 소리 할 처지가 아니지. 애까지 나온 주제. 그런 주제니까 잔소리하는 거다. 너 나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그리고 어차피 누군가한테 줄 거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 그 사람이 아저씨고 그게 뭐 어때서. 그래서 결국 끝까지 가보겠다고? 살 거야. 그쵸? 무슨 생각해? 예전에 아빠 따라 낚시 왔던 생각이야. 그땐 싫었거든요. 물만 바라보고 있기도 따분하고 떠들면 혼내고. 어른들은 무슨 재미로 이런 걸 하나 이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좋네. 아저씨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 나도 흉내만 내는 거라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냥 마음 복잡할 때 나오면 좋더라고. 천천히 이렇게 낚시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은 정리도 되고. 뭐 복잡한 거 있어요? 혜정이. 없어요. 혜정이는 드럼 계속 할 거야? 네. 생각해봤는데요. 저번에 아저씨랑 같이 봤던 드럼캣 공연 있잖아요. 그거 만만한 친구들이랑 같이 찍자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래. 재밌겠네. 그쵸?
나중에 공연하게 되면 아저씨 꼭 오셔야 돼요. 제가 제일 앞자리 비워놓을게요. 그래, 그럴게.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 보여? 네. 저기 아니야? 근데 고기들은 다 자나. 왜 이렇게 안 잡혀? 가시고기라고 하니? 가시고기는 부성애가 강한 고기라고 알려져 있어. 알을 낳자마자 도망가버린 어미 때문에 혼자 새끼들을 키우다 죽거든. 근데 그 어미 고기는 왜 알을 낳자마자 도망가버릴 것 같아? 가시고기 대부분은 알을 낳자마자 죽거든. 자기가 알을 낳은 곳에서 죽으면은 적들이 자신을 먹으면서 알을 발견할까봐 최대한 멀리 도망가서 죽는 거래.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 꺼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혜정아, 엄마 속 그만 썩이고 이제만 집에 들어가. 너 집 내보내놓고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엄마 만났어요? 만났구나. 근데 왜 안 만났다고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이러라고 시킨 거예요? 혜정아, 집에 들어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엄마 같은 거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나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저씨만큼은 나 이해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는 무슨 얘기든 편하게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아저씨까지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런 잔소리나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요. 들을 얘기 다 들었으니까. 혜정아! 혜정아! 괜찮아? 어? 나요, 이거. 괜찮아요. 차에 오신 것밖에 없어. 얼른 들어가 씻어. 감기 들였다. 네. 약간 미안해요. 내가 좀 심했나 봐. 화난 건 아니죠? 그래. 아저씨랑 이런 데 같이 오니까 너무 좋다. 아저씨도 그렇죠. 혜정아, 저 우리... 난 이 세상 남자들 아무도 안 믿어요. 하지만 아저씨하고는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그래, 나도 너 안고 싶어. 아니, 같이 자고 싶어. 나도 네가 믿지 못하는 남자들하고 다를 바 없는 보통 남자거든. 근데 아무래도 내가 혜정이 너무 좋아하나 봐. 너한테만은 이 세상에 단 하나 괜찮은 남자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내가 대학 가면 괜찮아져요? 아님 아저씨가 이혼이라도 하고 올 거예요? 그럴 것도 아니면서 그런 소린 왜 해?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 했었어요.
이럴 거면 왜 다시 만났어요? 왜 다시 시작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미안하다. 이것도 엄마가 시킨 거죠. 아저씨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남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요? 엄마로선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내가 너 만나면서 얼마나 설레고 행복했는지 넌 아마 모를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상처 피면서까지 행복해지고 싶지 않아. 모르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다 알지만 좋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갑자기 없었던 죄책감이 생겨요? 아, 그럼 지금까지 나 가지고 논 거네요? 얼마나 재밌었어요? 정아, 내가 여기 오면서 얼마나 설레고 기대했는지 알아요? 차라리 그냥 얘기하지. 사람도 비참하게 왜 이런 데까지 데리고 와요? 혜정아, 혜정아. 혜정아, 저기, 혜정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못 보더라도 언제나 마음속으로 혜정이 응원할게. 드럼팀 만들고 싶다는 꿈도 이루고 정말 괜찮은 남자도 만났고 혜정이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저씨 믿어. 자, 다 됐어요. 웃는 모습이 우리 아빠랑 많이 닮았어요. 우리 너무 늦게 만난 것 같아. 괜찮아? 괜찮긴. 애가 완전 죽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죽 끓여놨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죽이라도 좀 먹여봐.
혜정아, 이것 좀 먹어봐.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진짜 맛있어. 너 진짜 이럴래? 이럴 거면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지. 왜 헤어져? 진짜 좋아하긴 했나 보네. 그래, 인정. 인정한다. 두 사람 사랑이었다고 인정한다니까. 선이야. 어.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내 곁을 떠나는 걸까? 할아버지도 아빠도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 뭉치도 아저씨도 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 나, 성숙 언니, 하나 언니 그리고 너네 엄마. 네가 눈만 좀 돌리면 너 안 떠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울어라. 울어서라도 풀어야지 어쩌겠냐. 죽이라도 먹고 기운 차리자. 너무 안 됐다. 이제 그만 화 풀지 그래? 적당히 하다 풀어야지. 이러다 진짜 마음 떠나버릴 수가 있다 너. 하긴 상덕 오빠 뭐 볼 게 있다고. 그냥 지금 그만두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나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골치 아프잖아. 그만하고 화장이나 하시지. 상덕아, 대학에다 보자. 자, 이거 봐라,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아야꼬 1등. 너나 어디 보자, 너나 꼴등이네. 뭐가요? 뭐긴 뭐야, 성적표지. 우리도 이제 실적제로 나가기로 했다. 실적 좋으면 보너스 주고 없으면 까고. 그런 게 어딨어요. 너 또 딴지냐? 그럴 생각했으면 어떻게 좀 잘해볼까? 그런 걸 좀 생각 좀 해봐. 실적 없으면 좀 가만히나 있던지. 사장님, 아, 요새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너야말로 왜 그러냐? 맨날 찌뿌두두 인상 구기고 다니는데 누가 널 좋아해?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관두든가. 이제야 본심이 나오시네. 저 정말 관둬요? 이게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아, 그래, 관둬. 너 관둔다고 무서울 사람 아무도 없어. 상도가, 얘 눈 뜬 것 좀 봐라. 성숙이 너 왜 그래?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성숙이랑 잘 얘기해 볼게요. 됐어. 아무도 나 여기 있는 거 원하지 않는데 내가 관둬야지. 아우, 아우, 저걸 그냥, 아우. 야, 잡지 마! 저놈을 왜 잡아, 저놈을! 아우. 성숙아. 왜 이러세요? 얘기 좀 하자. 우리 사이에 얘기할 게 더 남아있어요? 그쪽도 나 관두길 바랬잖아. 잘 된 거 아닌가? 그럼 어떤 놈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이런 데서 일하길 바래?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상덕 씨 말은 하나한테 자학권 적도 없고 관심 가질 적도 없다? 전부 다 오해라고? 그래. 그럼 복도에서 내가 본 건 뭔데? 아, 그거는 하나가 내 핸드폰을 훔쳐가서, 뺏어가서, 안 주잖아. 그래서 그거 다시 뺏으려고 그런 거야.
상덕 씨 집에 하나 데려간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 그래. 그거는 대기실에 갔는데 하나가 자고 있어. 야, 너 여기서 뭐해? 할 데가 없다고 불쌍한 표정 짓는데 어떡해. 불쌍한 표정 짓으면 아무 여자나 집에 데려가? 하나 재우고 나는 모텔 같은 데 가서 자려고 나가는데 딱 너랑 마주친 거야, 진짜. 그래? 오해라고 쳐. 충분히 오해받을 짓을 했잖아. 그렇지.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변명도 안 해? 네가 들으려고도 안 했잖아. 그리고 네가 하도 안 믿어주니까 섭섭하더라.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사람 말을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너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어? 이거 다크서클 턱까지 내려온 거 봐. 예리한 턱선을 타고서 뚝뚝 떨어져 한 방울씩. 아, 웃었어 웃었어. 그럼 다 풀린 거다? 알았어, 믿어줄게. 정수가 고맙다. 아, 근데 당분간 하나한테 비밀로 하자. 아, 왜? 이게 나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친구 욕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 걔가 남자 문제에서만큼은 좀 그렇거든. 알게 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불안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알았지? 근데 너 진짜 일 그만둘 거야? 내가 사장님께 잘 말해볼게. 아니야, 나 진짜 그만두려고. 당분간 쉬면서 천천히 다른 일 찾아볼래. 언니 일 그만뒀어? 왜? 어제 사장님하고 대판 싸웠거든.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나가라. 얘가 요즘 상덕 오빠 일로 신경 곤두서서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 그러니까 결국 언니 때문인 거네? 나? 내가 왜?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래, 당분간은 봐준다. 내 상처가 깊으면 남도 상처내고 싶은 법이거든. 실연의 상처가 깊었구나, 네가. 뭐라고요? 솔직히 난 이해가 안 간다. 원조하면서 그 정도 각오도 안 했니? 유부남한테 뭘 더 바래. 가정 깨고 세컨한테 오는 남자가 몇이나 된다고. 그냥 마음 딱 비우고 엔조이 한다고 생각하면 세상 편한 게 유부남일 수도. 깜짝이야. 야, 너 말 다 했어? 뭐? 야? 그래,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딴 소리래. 이 웃기네. 그럼 뭔데? 아름다운 사랑? 내가 볼 땐 웃기는 짬뽕이야. 언니, 나 이 여자랑 더 이상 못 살아. 난 뭐 좋은 줄 알아? 살기 싫으면 네가 나가. 얘 내 친구거든? 그렇게 싫으면 둘 다 나가. 난 아무도 안 말려. 선수가. 언니! 이제 직장도 없고. 그래, 니들 나가면 집 빼서 좀 더 작은 데로 옮겨야겠다. 언제든 나갈 거야? 알뜰도 없는 것들을 까불고 있어. 아니, 운동하는데 한계는 왜 필요해? 인터넷에서도 무슨 회원가입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 착 뜨는데. 미치겠다 진짜. 야, 그래도 그런 건 속일 수나 있지. 나중에 놀이방이나 유치원이라도 들어가봐. 그때 속일 수도 없고 그런 거 쓸 때마다 죽게 떼더라. 더 커서 학교 들어가지? 엄마 무식하다고 애들까지 열라 무시한대. 아, 학교 다시 가고 싶다. 그러게. 야, 우리 혜정이네 학교 놀러 안 갈래? 혜정이 한번 만나기로 했잖아. 됐어.
내가 거기까지 가서 걔를 봐야 되냐? 오랜만에 형수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럼 좋지 뭘 그래. 너 애 낳고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못해봤지? 데이트는 무슨. 야, 애 한번 맡기려면 내가 얼마나 비굴하게 굴어야 되는데. 언니도 사랑감만 씻어놓고 겨우 맡기고 나온 거야. 넌 애 어떻게 했어? 나? 엄마 오셨길래 맡기고 도망쳤지. 야, 오늘 아니면 언제 가보냐? 학교 가자, 가자. 응? 가자. 다 풀었다. 수준 파악해보고 알아서 가르쳐봐. 왜 마음이 변한 건데? 나도 맘 잡고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지. 네가 나 다룰 수 있을런지 기대도 되고. 그래, 기대해봐. 무슨 꿈 꾸는진 몰라도 네 맘대로는 안 될 거니까. 근데 왜 그랬었겠어? 야, 너 없으니까 심심해 죽는 줄 알았다. 걱정 마. 이제부터 아주 재밌게 해줄 테니까. 그래? 어떻게? 어머 미안.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 죽겠다. 어. 오늘 언제 끝나? 우리 만나자. 너 보여줄 사람 있어. 누군데? 너 보면 깜짝 놀랄걸. 내가 학교로 갈게. 여기로? 뭐 어때? 너 다니는 학교 구경도 하고 좋지 뭐. 두세 시쯤 가면 되지? 아 몰라. 짜증나. 이때 전화해. 야, 이쁘다 이뻐. 교복이 저렇게 예뻤냐? 야, 그러게. 몇 달 전만 해도 교복 벗는 게 소원이었는데. 진짜 풋풋하다 풋풋해. 아, 나 얼굴에 뭐가 나서서 난다고 진짜. 아이씨, 재수가 없을래니까 진짜.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귀까지 안 들려? 앞 좀 제대로 보고 다니라고. 나가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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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어떻게 해줄까? 니들 뭐야? 내가 누군지 알겠나? 너도 내가 누군지 모르지? 아! 저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들이 정말! 왜 이러세요? 아, 나 이거. 야. 경건 너 예전 포스 그대로다. 말 안 해도 자동이네 자동. 야 회장이 기다리겠다. 빨리 가자. 야 잠깐. 아유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준다야. 아유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가만 있어봐. 벗어? 어? 뭐 뭘? 야, 근데 쟤들 괜찮을까? 야, 괜찮아. 한 시간만 기분 내고 돌려주러 오면 되지. 가자. 그래. 분명 혜정이라고 그랬지? 그렇긴 한데 혜정이란 이름이 워낙 흔하잖아. 아니야, 분명 그 기집애가 시킨 거야. 아까 당한 거 복수하는 거라고. 나 혜정 어디 한번 두고 봐. 여보세요? 치사가 너 지금 어디야? 아이씨, 근데 저 어떤 것들이 겁도 없이. 아이씨. 아이씨. 너 뭐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갈 길 가라. 니들 처음 오라고 그랬는데 몇 학이 몇 반이야? 그냥 가라니까. 아이 그러지 마. 괜찮아? 아이 어떡해 아프겠다.
야! 너 뭐하고 있어? 어? 야, 국회? 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아, 필요해서. 자, 누가 이 문제 한번 풀어볼 사람? 선생님, 저요! 저 시켜주세요! 박선희. 있겠냐? 아이씨, 나 학생 안 해, 바꿔. 이게 어디서 선생님한테 말 듣고 말 듣고 가? 들어가! 바꾸자니까, 그거 내놔. 싫어! 아이씨, 내 차례잖아. 아, 멋있어! 그럼? 나 토스가 하고 싶어 하냐? 아, 진짜, 너 진짜 이럴래? 어머, 야. 얘네 다 이런 거 아니야, 얘네? 야! 야, 너네 뭐야? 왜 남의 걸 뒤져? 도둑이야? 아, 아니야. 우린 그게 아니고, 저. 씨. 도망쳐야 되냐? 그러게. 숙하이 돼서 나도 모르게. 아이, 기집애. 아, 얘 왜 이렇게 안 우는 거야? 짠! 너 왜 이렇게. 뭐야. 어때? 옛날 기분 나지? 별짓을 다 한다, 진짜. 누울 거야? 잠깐 빌려 해봤어. 넌 우리 맘 절대 모른다. 얼마나 입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오랜만이다. 그러게. 아이, 놀랬지. 리틀맘 클럽에서 만난 친구 있댔잖아. 미친 내 운명. 세상에, 걔가 경아들이니까. 나도 진짜 깜짝 놀랬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둘 다 내 친구니까 니들도 친구야. 알았지? 가자! 내가 떡볶이 쏠게. 야, 우리 예전에 교복 입고 떡볶이 진짜 많이 먹지 않았냐? 그때를 추억하며, 어? 가자! 내가 쏜다잖아. 너 그때 경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식으로 고맙단 말도 안 해? 웃긴다. 너 그새 재편됐냐? 쟤보다 네 성격이 더 화끈하잖아. 뭘 꿍해서 그래. 싫은 건 싫은 거지. 너들은 뭐 어쩌라고. 아, 진짜 어렵네. 저것들은 쓸 나혜정! 네가 시킨 거지? 나 골탕먹이고 아주 신났다. 무슨 소리야? 어디서 발뺌이야? 네가 우리 옷 훔쳐오라고 시켰잖아. 너 이 옷 쟤한테 뺏어 입은 거야? 아니, 빼서 입은 게 아니라 한 시간 뒤에 돌려주려고 그랬어. 참, 웃겨? 그 말이 믿으라는 거야 지금? 어찌다가 빨리 와 빨리. 아, 왜? 아, 얘 누구야? 얘네야. 뭘 그렇게 놀래? 내가 못 올 때 왔어? 누군데? 어? 어, 아는 애. 아는 애? 진짜 씨. 야, 왜 여기까지 와 사고를 쳐? 알아야. 내가 사과할게. 오늘은 네가 좀 참아주라. 너 뭐냐? 너 지금 내 앞에서 예편되는 거야? 네가 잘못했잖아. 아, 집에 밖에 있지 왜 기어 나와가지고 씨. 뭐가 어째? 너 일로 와. 나랑 얘기 좀 하자. 아, 잠깐. 아니, 놓고 얘기해. 아, 뭐해? 어째 집을 가. 빨리.
저기요, 그 옷. 알았어, 벗어줄게. 근데 아까 그 코는 괜찮아? 예, 그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아, 오늘 진짜 재밌었다. 스트레스 확 풀리네 아주. 너야 재밌고 끝나면 되지만 난 뒷감당해야 된단 말이야. 알아, 걔가 그만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성질 좀 부르게 생기긴 했더라. 걔가 사환이 좋아한다는 애지? 아, 사환이 오늘 걜 못 봤네. 다음에 가서 꼭 봐야지. 또 오기만 해봐. 왜? 나도 학교 다니고 싶어 죽겠단 말이야. 애는 어쩌고? 하, 그게 문제긴 한데 엄마한테 좀 봐달라 그럼 안 될까? 엄마들이 원래 약하잖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단 말 하나도 안 틀려. 너도 이제 그만 엄마 용서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네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엄마 마음은 좀 알 것 같아서 그런다. 엄마만큼 널 생각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도 애를 낳아봐야 그 마음을 알 텐데. 그만하자. 알았어. 일단 학교 문제는 철구 오빠한테 먼저 얘기해봐야겠지. 안 잘 거야? 좀 이따가. 먼저 자. 아, 레이스프가 저렇게 울려. 앉아, 오빠? 아, 얘가 정신스럽게 왜 이래? 아, 좀 비켜! 오빠,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알아? 난 오빠만 기다리면서 사는데 나한테 관심도 없고 혼자서 얼마나 심심한데. 아니, 너도 집에서 애기만 보지 말고 뭘 좀 해, 그럼. 뭐, 문화센터를 나가던가. 요즘은 애기랑 같이 하는 거 많잖아. 내가 안 가봤겠냐? 근데 가는 데마다 학력 물어본단 말이야. 그것뿐인 줄 알아? 다들 수근거리고 구경하고 들으라는 듯이 혀짜는 사람도 있어. 아, 그럼 날 들어 어쩌라고. 나 학교 다시 다닐까? 학교? 어. 요즘 교복 입고 지나가는 애들만 보면 가슴이 콱 막히면서 너무 부러운 거 있지?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신 나갔냐? 애는 어떡하고. 엄마한테 좀 부탁하면 어떻게 안 될까? 에이, 그게 되겠어? 아버님 허락도 안 떨어졌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검정고시 준비하든가. 아, 교복 입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교복 입고 싶은 거야? 아니, 교복 입고 공부하고 싶다고. 그럼 내가 교복 하나 맞춰줄 테니까 그거 입고 집에서 공부해. 야, 나와, 나와. 에이씨. 어? 어, 야, 너 지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야, 빨리 안 켜? 안 켜. 내 얘기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잖아. 야, 내가, 야, 나 보고 싶어. 싫어. 이거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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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싫어. 아, 진짜. 야, 그럼 내 얘기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아. 야, 야, 야. 야, 선이야. 아, 진짜 안 돼. 아, 왜? 그럼. 나 학교 가는 거 허락하는 거다. 엄마한테 내가 잘 얘기해볼게. 응? 야,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오빠. 역시 오빠밖에 없어. 오빠밖에 없어. 아, 간지러워. 아, 오빠 창피해. 일단 불 끄고 와. 알았어, 불 끄고. 아니, 이러고 하려고? 한 안에 있단 말이야. 나 잠깐 요 앞에 뭐 사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왔어.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쟤가 어떤 앤데.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니야, 뭐 밥이나 먹자고. 오늘은 내가 확실하게 쏜다. 쏘면 맞아라, 응? 맞긴 뭘 맞아. 이케아 삼겹살이지 뭘. 아이 참, 아, 왜 사람 말을 이렇게 못 믿어? 어?
진작 얘기를 하지. 아, 창피하게 이게 뭐야. 아, 뭐가 창피해. 여기서 네가 제일 돋보이는구만. 당연하지. 이러고 온 사람 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런데 올 때 갇혀 입고 오는 게 더 촌스러운 거야. 이렇게 쓰레빠 쫙쫙 끌고 다니면서 어? 동네 슈퍼 오듯이 이렇게 와야 이게 어? 진짜 폼이 나는 거야. 그래? 너 오늘 무슨 날이야? 생일? 아, 촌스럽게. 뭐 무슨 날이라야 이런 데서 밥 먹나?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야. 오, 멋진데. 근데 우리 뭐 먹을 건데? 뭐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드세요.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시켜. 진짜? 그럼 진짜지. 뭐 골랐어? 나와. 야 왜? 아 왜 그래? 미쳤어? 밥 한 끼 수십만 원이 뭐야 수십만 원이. 아니 왜 그래 내가 쏘겠다는데. 아 빨리 나와. 나 이런 거 먹으면 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니 얘가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 야 내가 너한테 밥 한 끼 사줄 돈도 없을 것 같아? 돈이 아주 남아 도는구나. 그 돈이면 우리 집 몇 달치 식비인 줄 알아? 전에 그 여자한테도 이렇게 돈 썼어? 사기 당해도 싸네 싸. 아니 왜 남의 과거는 들먹이고 그래? 아니 사기 당해 빈털터리가 됐으면 느끼는 게 있어야지. 고생해서 번 돈을 왜 그렇게 써? 세상에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상덕 씨 결혼 안 할 거야? 인물 안 돼, 학력 안 돼, 내세울 만한 직장이 있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돈까지 없으면 어떤 여자가 믿고 따라오겠냐고. 아 뭐 그래 결혼한다 쳐. 애는 안 낳아?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지금부터 모아도. 왜? 내 말이 웃겨? 아니 이뻐서. 아, 배고프다. 좀 허름하긴 해도 이런 데가 진짜 맛있는 데야. 자, 마늘까지. 자, 아. 맛있지? 고기 탔나? 얼른 먹어. 응, 어, 먹을 거야. 야, 사람 성의가 있지. 아, 해봐. 아. 왜? 뭐가 걸려? 뭘 넣은 거야? 성수가,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주라. 야야야야야야! 야 그거 그냥 삼키면 어떡해? 뼈야 뼈. 먹어도 괜찮아.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
그거 뼈 아니란 말이야. 아이씨. 뱉어봐, 뱉어봐. 야, 토해, 토해, 토해. 어? 야. 저는 장선이라고 합니다. 저기 혹시 나 좋아하니? 어떻게 알았어? 여기야. 데려다줘서 고마워. 아주 신이 나셨구만. 여자친구 누구야? 눈치챈 건 아니겠지. 나 지금 상도 씨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가정 있는 사람 만나는 건 용서 못해.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은 생각 같은 거 있지도 않았어. 아빠라면. 그래. 네 아빠라면 아무 말 안 했겠지. 시서가! 시서가 어딨어! 작은 아저씨 말고 빨리 나와! 야, 구치사! 나 혜정인데, 너 선이랑 같이 있지? 선이야! 시서가! 선이야!